안녕 친구들. 오늘 이제 하루 일과 마무리하고 시골에서 혼자 잘라니까 잠이 안 온다. 그래갖고 잠이슬 한 잔 빨고 있다 혼자. 캔디다 캔디. 술 한 잔 먹다가 안주는 갈비살 미국 초이스급이고 뭐 고추, 기름장, 고추장, 담배. 담배 하나 피게. 카메라 세팅이 잘 안 돼. 그래갖고 그냥, 다 이래 부족하다, 내가. 이해해줘, 친구들. 담배 하나 피게. 나 면허 너무 좋지 않냐? 어? 40대 중반인데. 이게 허락받고 담배 피잖아, 나는. 어? 또 소주 한잔하고 담배 한잔 피는 게 또 맛있다. 자, 오늘의 주제는 술 한잔 먹고 내가 하는 얘기야. 똑바로 들어. 최강 합법, 최강 하술에 대해서 내가 배운 게 있어. 어? 사업할 때 쓸 수 있는 최강의 합법.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최강의 합법이다. 이게 하버드대학교 무슨 교수님이 쓴 책에서 나온 건데 내가 그걸 책을 한 권을 다 읽고 요점 정리를 하다가 깨달은 거야. 그러니까 너희들은 오늘 이 영상 보고 구독, 좋아요는 누를 수밖에 없을 거야. 왠지 아냐? 별로 안 어렵거든. 내가 대신 책을 한 권 읽어본 다음에 그 엑기스를 뽑아갖고 지금 너희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야. 얼마나 고맙냐? 응? 구독, 좋아요 눌러야지. 안 그냐? 자, 최강의 마케팅 합법이라는 게 있어. 그게 뭐냐면은 질문 합법이야. 질문 합법. 뭐 내 영상 자주 보는 친구들은 내가 자주 쓰는 단어 중에 이건 알 거야. 겁나? 겁나요? 너 겁쟁이니? 이런 질문을 하잖아. 거기 뒤에 퀘스천 마크 찍힌단 말이야. 그랬을 때 나 겁쟁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거진 한 5%도 안 돼. 95%의 사람들이 나 겁쟁이 아니야. 나 겁 안 나. 이런단 말이야. 맞지? 이게 요점이야. 끝. 질문을 해. 상대방한테. 너가 상대방을 설득을 하려면 절대 안 돼. 그럼 기가 다쳐. 너가 상대방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족, 뭐 그 상대방의 신상, 어? 뭐 사랑하는 사람, 직업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줘봐. 질문 합법. 그러면 상대방이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잘 얘기한다고. 사람은 말을 하고 싶어 하는 동물이야. 그때 잘 들어줘. 그러면은 너가 원하는 걸 해줘. 무슨 말인지 알겠어? 굉장히 쉽지.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합법, 최강의 하술, 마케팅 합법 중에 최강의 하술, 질문 합법이다. 우리 친구들 사업하다 보면은 뭐 어떠한 물건을 팔기 위해서 너희들이 막 그래. 이건 뭐가 좋고, 이거는 가격 경쟁력이 어떻고, 이게 왜 좋고, 이걸 왜 소비자들이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고객들을 설득하려고 그래. 그럼 안 돼. 진짜 마케팅의 고수들은 자기 제품 얘기 안 해. 무슨 말인지 알아? 사람들은 있잖아. 전문가의 말에 귀를 기울여. 전문가. 너네 병원 가면 의사 말에 귀를 기울이잖아. 안 그냥? 뭐 죄를 졌어. 그럼 변호사한테 가서 변호사가 말하는 건 경청하잖아. 안 그냥? 너희들이 예를 들어서 뭐 검사, 형사한테 갔어. 그럼 귀 기울이잖아. 안 그래? 이 사람이 무슨 말하는지 귀 기울이잖아. 어? 머리하러 갔어. 그럼 미용사 의견에 귀를 기울인단 말이야. 이거야. 사람들은 전문가라고 인정을 안 하는 사람의 설득에 안 넘어가. 사람들은 설득당하고 싶질 않아 해. 그래서 너희들이 그 사람을 설득을 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걸 얻고 싶어. 그러면은 질문합법을 써. 최강의 사업, 비즈니스, 마케팅 합법이다. 최강. 어? 중간도 아니야. 최강. 질문합법. 내가 오늘 술 한잔 먹고 나의 진짜 비기를 다 오픈한다, 진짜. 담배 피랴, 씨발, 방송 찍으랴,
소주 먹으랴, 안주 먹으랴, 바쁘다, 바쁘, 나. 응? 도움 되냐? 최강합법? 질문합법? 자, 겁나? 예를 들어서 여자랑 술을 먹으러 갔어. 근데 여자가, 아, 저술 못해요, 그래. 그러면은, 아, 겁이 많으시네요. 딱 이렇게 질문을 해. 겁이 많으세요? 딱 질문을 해주라고. 그럼 여자가, 예? 저겁 없어요. 대부분 여자들이 그래. 저 겁쟁이 아니에요. 딱 그런단 말이에요, 여자들이. 왜? 여자들은 강한 척을 하려고 그래.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약한 척을 하지만, 야, 첫 술자리인데 너한테 뭐, 약한 척 하고 싶겠니? 첫 만남에? 그때 써먹어봐. 겁나세요? 제가? 아니, 겁안 나요. 그럴 거 아니야. 응? 한잔하세요. 겁안 나시면. 응? 무슨 말인지 알아? 2차 갈 때도. 뭐, 2차 가기 겁나세요? 내 겁나? 딱 이렇게 좀 매너 있게 겁나? 이거는 좀 친해졌을 때 하는 거고 안 그냥 그 정도는 알잖아 우리가 겁나세요? 아, 겁내지 마세요 저 그런 나쁜 사람 아니에요 딱 했을 때 여자들은 집에 가 그럼 그 겁쟁이가 되는 거야 맞지? 그래서 따라오는 거야 그치? 그럼 너희들은 뭔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한번더 기회를 얻는 거란 말이야 근데 1차보다 2차가 좀 쉽다고 쉽지 않겠어? 2차보다 3차가 더 쉽고? 안 그래? 술 먹으면 어때? 어? 좀 자신감도 생기고, 용기도 생기고, 어? 상대방이 더 이뻐 보이고 잘생겨 보인단 말이야. 무슨 말인지 알아? 내가 진짜 좋은 거 가르친다, 진짜. 응? 나도 다 배운 거야, 공부하고. 알겠지? 자, 마무리. 오늘의 마무리.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입을 닫아. 그리고 질문을 하고, 상대방의, 어? 의견에 귀를 기울여. 그럼 돼. 다 돼. 알겠어? 너가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있어. 그게 경청이다. 경청. 어? 상대의 마음을 얻는 법. 경청. 근데 아무 때나 쓰면 안 돼. 응? 필요할 때꼭 써먹어봐, 친구들. 도움 됐으면 구독, 좋아요, 뿌잉뿌잉. 사랑한다, 친구들. 앞으로 나의 비기를 더 오픈할게. 사랑한다. 굿밤 되라.